영양제들은요, 좋다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꼭 뜯어보세요. 또 이렇게 또 영업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벌써 표정부터 설레임이 느껴지는데요. 사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요? 느껴지냐고요? 느껴져요. 영원에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루라도 충분합니다.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요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저랑 같이 관리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친한 언니가 동생한테 알려주는, 친구들끼리 서로 꿀팁을 알려주는 영상처럼 찍으려고 해요. 제가 이제 빼박 30살이 넘다 보니까 요즘 들어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물랑이분들의 댓글이나 DM 같은 걸 받아봐도 많이 느껴지는 게 우리 물랑이분들도 자기관리에 진심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제가 시작했지만 정말 알차게 실천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품 추천뿐만 아니라 어떻게 제품을 올바르게 고르는지 제가 제대로 된 방법들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이 영상을 보면 뭐다? 개특이다. 우리 물랑이분들 같이 우리 똑순이가 되자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너뷰티 건강관리 다이어트 제품뿐만 아니라 나를 케어할 수 있는 자기관리템들 소개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네!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 대학생 물랑이분들, 직장인 물랑이분들, 영양제 많이 챙겨 먹고 있잖아요. 물랑이분들 진짜 중요한 게 영양제들은요, 좋다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꼭 뜯어보세요. 제가 예로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소물 이뮨 진짜 유명하고 비타민계 에르메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저는 최근 들어 찾아 먹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물 받은 것도 있는데 잘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유는요, 요오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요오드가 뭐냐면요,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요오드라는 성분이에요. 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요오드를 섭취하는 함량이 생각보다 적다고 하는데,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김 많이 먹죠, 미역국 많이 먹죠. 그러다 보니까 요오드를 섭취하는 함량 자체가 이미 음식물에서 충분히 섭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요오드를 더 챙겨 먹지 않아도 되거든요. 과다로 먹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이 약하거나 갑상선 한지증, 저하증이 있거나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요오드 함량을 체크하고 먹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1일 섭취량이 넘어가는 해외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물랑이분들이 섭취할 때는 요오드 제품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을 먹거나 아니면 요오드 함량이 적은 거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오드 없는 제품으로 챙겨 먹고 있고요. 포뮬라인 테라피 냄플이라는 걸 먹고 있지만 여러분들 꼭 이 제품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니까 충분히 비교해보시고 선택해 주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뱃살이 안 빠지잖아요. 제가 뱃살을 조금 빼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고 있거든요. 저는 다이어트 보조식품 챙겨 먹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여에스더의 모로실 다이어트라는 제품을 챙겨 먹고 있는데 꼭 이걸 또 챙겨 먹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물랑이분들 취향껏 선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모로실로 챙겨 먹고 있는 거는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모로실 오렌지 추출물로 인체 적용 시험을 통과를 했는데 복부 지방량, 내장 지방량, 피하 지방량이 감소했다고 하다 보니까 이 복부 쪽으로 살이 쪄가지고 고민인 물랑이분들은 이거 선택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좀 꽤 만족하고 있기도 하고요. 물랑이분들도 찾아보면서 나한테 잘 맞는 다이어트 보조제 또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제가 영상에서 몇 번이나 소개를 했었던 거는 이제 데프스의 혈당 케어 프로예요. 요즘에 이 혈당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당화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고, 이 당화라는 키워드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검색량이 올라왔어요. 중국에서는 이 당화에 관련된 뷰티뿐만 아니라 이너뷰티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해외에서는 이미 이 당화 쪽에 대한 키워드가 올라오면서 이런 영양제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와 채소가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야채 채소가 같이 들어가 뭔가 그런 제품을 또 섭취한다고 하니까 물랑이분들도 이런 거 참고해보시면 되게 좋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먹고 있는 거는 덴푸스 제품인데요. 식후에 있는 이 당화, 혈당 상승을 케어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만족해서 먹고 있어요. 보통은 혈당 케어라고 하면 사과, 초무, 식초가 유명하지만 저는 바나바잎 추출물로 꼭 챙겨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랑이분들도 이렇게 비교해보시고 선택해주세요.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30대가 들어서 몰랑이 분들 꼭 잊지 말고 챙겨줘야 되는 영양제가 있어요.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자체가 혈당, 혈압 상승을 케어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확실히 꾸준히 챙겨보니까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자기관리 아이템 중에서 진짜 잘 쓰는 아이템들도 소개를 해볼게요. 또 이렇게 또 영업을 하면 안 되는데 자기관리 아이템 중에서 또 디바이스나 기기 이런 거 제가 또 너무 격하게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표정부터 약간 설레임이 느껴지는데요. 우리 몰랑이 분들 작년에 뭐가 떴어요? 저는 디바이스가 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떴었던 디바이스가 아직까지 쭉 강세로 이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잘 쓰고 있는 디바이스를 추천을 해보자면 LG 프라일에서 나온 더마세라라는 디바이스거든요. 볼거짐 없이 살처짐 없이 탄력을 진짜 쫙 올려주는 게 제대로 느껴지다 보니까 요즘엔 집에서 홈케어로 꼭 써주고 있어요. 아침 저녁 상관없이 쓰기에도 너무 괜찮고 저 1년에 한 번씩 울서마지 하거든요. 그래도 집에서 꾸준히 케어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써주고 있는데 정말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써줬을 때 즉각적으로 딱딱딱 달라붙는 게 느껴지고 사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요? 느껴지냐고요? 제가 1년 넘게 써봤잖아요? 느껴져요. 20대 초반 몰랑이 분들은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20대 중반이 넘어가거나 얼굴에 처짐이나 탄력이 고민이신 분들은요 써보세요. 써보면 진짜 쫀쫀하게 달라붙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써보고 너무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몰랑이 분들도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서 방송을 하기도 했었던 제품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제품을 소개를 하니까 우리 몰랑이 분들이 보라색이랑 뭐가 그렇게 달라요? 언니 종아리 마사지기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고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EMS 기능이 있어서 선택을 했어요. 속근육까지 케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 EMS 기능이 몇 년 전에 연예인들 다이어트로 진짜 핫했었던 거 아세요? 라떼 시절에는 그 연예인 다이어트로 엄청 핫해가지고 이게 20분만 전신 슈트를 입어도 60분 운동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진짜 속근육을 자극시켜주는 그 기능으로 엄청 유명했거든요. 이게 그냥 뭐 카더라가 아니라 그 논문으로 실제 입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나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전부터 EMS 기능에 대해서 학습은 하고 있었지만 속에 있는 근육까지도 뭔가 이렇게 탁탁탁탁 쳐주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속근육을 탕탕탕탕 쳐주는 느낌이 들어서 사용하고 나면 운동한 것처럼 뒷 종아리 근육이 쫙쫙쫙쫙 땡겨요. 그 시원함이 진짜 찐으로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만족스럽기 때문에 몰랑이 분들 중에서 오래 서 있거나 부종, 붓기,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EMS 기능으로 꼭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EMS 기능이 좋다 보니까 EMS를 몇 번 검색을 했었더니 이 무서운 아이폰의 알고리즘이 저를 EMS 타겟을 하고서는 광고를 하더라고요. 영업당한 게 무엇이냐? 밸런스핏에서 복부 EMS 기기가 출시를 했습니다. 가격은 한 10만 원대고요.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품절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일시 품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정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복부가 땡땡이에요. 복부 근육이 땅땅땅땅땅 쳐져서인지 화장실을 잘 가요. 복부에 EMS 기능이 있어서 근육을 자극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열감 기능도 있어서 배를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배가 따끈따끈해지니까 찜질방에 온 것처럼 몸이 와 약간 노곤노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 저 잠들기도 했었거든요. 특히나 아랫배 너무나도 땅땅해 이런 분들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만 원인데 가격 대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뱃살 좀 케어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제가 케어를 하고 있는 거는 괄사인데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페이스핏이라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를 제가 만나게 된 히스토리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몰랑이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워낙 성분이랑 원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원료 박람회에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페이스핏 제품이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박람회에서 그 사장님이 계셨는데 사장님이 아 이건 자기 전시하는 제품이라서 안 판다고 나중에 공홈에서 사시라고 돌아가시라고 했는데 이 제품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당장 내가 너무 써보고 싶어서 제가 붙잡고 계좌이체 할 테니까요. 그냥 거긴 전시되어 있는 거 아무거나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가지고 온 전시용 제품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일반적인 도자기가 아니라 실리콘 소재예요. 그래서 엄청 유연하고 부드럽게 케어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가볍고 망가질 일 없고 얼굴에 사용을 해도 자극감이 덜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도자기는 유연함이 없잖아요. 얼굴에 올렸을 때 조금이라도 압을 줄면 오히려 볼처짐이 생기는데 얘는 유연하다 보니까 내 볼살에 맞춰서 얘가 굉장히 탄력감 있게 쫀쫀하게 움직여. 그래서 오히려 살처짐 없이 쓰기에도 괜찮고 압을 조금 줘서 사용을 해줘도 붉게 일어나지 않아서 그 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피를 마사지해줘도 개운하고 샤워할 때 써줘도 괜찮고 휴대하고 다니면서 운전 중에 사용을 해도 시원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고 약간 라인이 좀 정리가 된 느낌이 조금 드시나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애정하고 잘 써주는 이 페이스핏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주말에 우리 몰랑이분들 약속 없거나 혹은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스킨케어 안 하고 있거나 스킨케어 대충 발라놓고 그냥 쉬시는 분들 있죠. 제가 돈 안 드리고 영원에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한때 정말 여드름이 심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엄청 많이 공부를 했다 보니까 저도 요즘에도 실천하고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피부에 스킨케어를 듬뿍 올려주고 휴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수분이 항상 부족하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수분감에 말라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루라도 충분합니다. 하루라도 스킨케어를 정말 정말 듬뿍듬뿍 얹어서 크림으로 팩을 해주듯이 에센스나 세럼으로 그냥 정말 피부를 적셔주듯이 듬뿍듬뿍 올려주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해보면 정말 달라지다 보니까 정말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집에 있는 어떤 화장품이라도 좋으니 꼭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몰랑이분들 자기관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제품 추천뿐만 아니라 이제 뭔가 방법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우리 몰랑이들 오늘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같이 실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우리 몰랑이분들 나는 또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아랑한테 알려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댓글로 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은근히 우리 몰랑이분들이 좋은 꿀템, 좋은 아이템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도 몰랑이분들 추천템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